그냥 황무지. 다 엘르카넌. 아직 안 돼요. 뭐에다 쓰나? 613 써야겠다. 쓸 일이 없어. 이거 이제 군사 쪽에 또 찍어야겠죠? 공. 이건 안 찍고. 이걸 먼저 찍자. 기관 충격. 뭐지 기관? 도망가네. 씨, 공성하려는 척하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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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류샤나 3,000원. 여기서 둘러싸자. 공물은 육군면이 한계 변동치가 있구나. 안 들어오겠죠? 그럴 줄 알았죠? 잡았죠? 축차 투입. 가차 투입. 뭔가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진 듯한 느낌이. 21%. 샤프란. 샤프란 향신료인가? 우리 그 옷에 쓰는 거. 옷 그 뭐냐, 세척할 때 샤프란 향 있는 거에 그건가 보다. 25% 700. 모르겠어요. 스페인한테 지도를 치려면 스페인에 있으면 되죠? 어디 있어야 되나? 아, 음식에 쓴다고? 그래. 카레 같은 거 있을 때 들어가는? 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샤프란. 향은 많이 맡아봤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 아, 그냥 약간 그 꽃 모양의 노란색 그건가 보다. 꽃 같은 거. 계란 지당 같은 거. 왜 샤프란? 맛이 있나요? 향만 첨가하는 거죠? 요거만 뺏으면 뭐 얼마야? 아, 지루하다, 전쟁이. 아, 요거만 뺏으면 10점. 이렇게 끝내지 뭐. 딱 아름답다. 누가 오케이. 그럼 깨졌나요? 다 먹었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먹었. 교황. 아, 땅뜯기. 잠깐만. 아, 여기도 안 먹었네. 프랑스. 아이씨. 여기도 포함인가? 안 돼요?
아, 여기에 포함돼 있어. 아, 프랑스한테. 에이씨. 무엇을 위해 달렸던 것인가? 범화도 안 된다고? 아, 여기가 하나 있구나. 근데 여기 왜 시비가 사라졌었죠? 아, 여기 아까 없어가지고 뺐는데, 일부러.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아, 케이프라 여기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 또 이게 왜 지금 1737년인데 이것도 안 보이네. 신기하네요. 여기에 병력을 배치해서 스페인한테 지도 훔치기. 지도 훔치기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로 이제 상륙을 해서 런던만 뺏으면. 러시아도 패야겠네. 판도가 마음에 안 들어. 판도 정리 좀 합시다. 크림이랑 뭐 이런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안될것 같아. 임무가 다 이제 코어가 생성되어 있는 지방이 있어야 되고, 네. 다 그런 임무라. 이미 근처를 다 먹고 있어야지 이 임무가 다 클리어가 되는 거라. 빨리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 아이디어도 하나도 안 찍었는데 변신했거든요.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팀으로 있는 미션을 다한 다음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팀으로는 속국 관리만 좀 잘하면 돼서. 다음에 예. 요거 끝나고 이제 목을 팀으로 한번 해보죠. 어제 한 번만에 만들었는데 원래 처음 할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잘 만들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막히죠. 항상 유럽하는. 자, 지금 1737년인데 한 100년 남았거든요. 100년 안에 인도 제국은 업적은 깰수 있겠죠. 몸이 안 좋아요. 성전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순위파로 간 다음에 미션 다 하고, 팀으로 미션을 다쓴 다음에, 거의 쓴 다음에, 변신을 나중에 하는 게. 왜냐면 초반에 해봤자 이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시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팀으로 시작하면 여기 근처 시빌 주거든요. 여기 주고, 뭐 여기 주고. 북부까지 아마 줄걸? 그리고 아마 영구 시빌, 무기를 변신하면 영구 시빌은 아마 있을 텐데. 북부 인도에 대해서 영구 시빌은 아마 있을 텐데. 글쎄. 빨리 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나?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그 합병 최소한 합병은 다 해야. 왜냐면 저기 트랜스 옥시아나랑 특히 트랜스 옥시아나가 트랜스 옥시아나랑 파르스랑 호라산이 코어가 있어요. 티무르 코어가 있는데 무굴로 변해버리면 티무르 코어가 없어지더라고요. 티무르가 만들었던 시비랑 티무르 코어가 사라지고 초반에 이젠 아잠인가? 아잠에 원래 코어가 박혀 있는데. 변신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다 찾고 속국 거다 합병을 한 다음에 변신하는 건 몰라도 빨리 변신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오늘 업적은 오늘의 목표 The sun never sets on the Indian Empire라는 업적인데. 어디를 먹어야 되냐면요. 런던. 오늘의 목표. 런던. 케이프. 카이로.
칸톤. 칸톤이 홍콩이죠. 예. 칸톤이 옛날 홍콩이죠. 영국 식민지였던. 그 영국 식민지를 그대로 먹어야 돼요. KSSP는 어딘지 모르겠네. 아, 오타와가 KSSP라고 합니다. 오타와. KSSP. 이거는 오타와. 오늘의 목표. 오늘 요거 목표를 깨고 클리어하고 진도를 나가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런더를 먹으려면 여기 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큰일 났네요. 왜 땅을 여기까지 먹었는데도 안 보이지? 스페인한테 좀 스틸을 해야겠어. 땅을 좀, 지도를 좀 스틸한 다음에 프랑스랑 같이 영국을 때려야겠어요. 어제 팀으로 끝냈죠. 아니, 팀으로 된다. 왑누기 때렸었죠. 때렸었고, 수도를 유럽으로 옮겨서 상당히 많은 무역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상인으로. 덴마크도 먹었고요. 여기서 여기다 상륙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도가 없어서 못 지나가요. 지도가 50에 스틸할 수 있으니까 첫 번은 보내놨는데 세대간도 아직 수용 안 됐고. 명나라를 때려볼까요? 홍콩을 먹으러 갈까요? 차가타이, 조선, 루앙프라방, 말라카, 오이라토, 몽광, 판가시나냐? 광가시나냐? 판가시난. 네. 조공국이 있는데. 판가시난. 지방 무역상에게 원조를 청하다. 교황청 땅도 뺏었고, 스틸했고. 이제 아라칸이랑 어디를 먹어야 되나? 버마 아라칸? 아라칸 지역을 먹고. 인도차이나 지역 영국 클레임인데, 인도차이나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제 아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명나라가 프랑스한테 전쟁이 걸려있네요. 제국주의 명분으로 갑시다. 두 놈씩 갑시다. 이번 전쟁에서 홍콩을 먹을게요. 명나라 혼자 달랑 들어와 있네. 그리고 이런 김에 아라칸은 좀 이따가 먹죠. 여기는 알로디아를 한번 때려볼까요? 압력이 또 들어오네. 아예 코가 막히고 있는데. 아크를 한번 때려볼까요? 안 되네요. 러시아. 러시아를 한번 때려봐야겠네요. 러시아 때리면 오스만이 들어올 텐데. 49. 아, 좀 약한 애를 좀 때리자. 모가디슈, 루완다랑 동맹. 모가디슈를 때려볼까요? 26데크가 찍혀 있겠죠? 병종이 바뀌나요? 병종이 바뀌는데. 꼭 어디 싸울 때 병종이 바뀌더라. 항상.
기분 나쁘게. 영구형 싸우고 있네. 열심히 싸워라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수용됩니다.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부패 돈 14. 정부 체제 바꿨으니까 올라갔지만 원래 저거 한 빵 정도 되는데. 10이 올라가서 줄질 않네요. 수도가 여기겠죠. 요거 먹고, 아 요거 먹고 일로 들어갑시다. 42% 42%. 예, 명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인도가 먹기가 좀 애매하죠. 천명 명분 있으면 참 좋은데. 아시아랑 유교국가만 유교권 아시아 국가만 주니까 천명은 그래도 제국주의를 먹으면은 열심히 먹으면 자 안전적인 정부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물을 좀 마시면서 아 전문성 증가 프랑스 배네요 프랑스 배 다행히 홍콩 지역이 요새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뺏기진 않겠네 우리가 먼저 먹으면 명나라가 106K가 있는데 별거 아니고요 자 모가디슈 동맹이 르완다였는데 여기쯤에 있나봐요 안보이네요 사실 이렇게 두 개 뭉쳐놓으면은 우리가 50K가 넘어가서 얘들이 우리를 때릴 수가 없죠 어? 프랑스 배가 지는 분위기 오 프랑스 전대 프랑스 배가 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프랑스 배로 영국이랑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오할 때가 아닌데 촉불리주의자 오할 때가 아니잖아 씨 모가디슈 자유주의 명분 아 요즘 영상이 안 올라가서 유튜브가 아 종교 관련해서 아까 예. 종교 아이디어가 나빠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안 올라가서 지금 있는 게 편집을 다 했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문의는 넣어놨는데 아 영상이 안 올라가요 생방송은 올라가는데 왜 업로드한 게 영상이 업로드한 게 들어가질 안 돈데요 지금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틀을 못 올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기 있다 루안다 반란이 터져서 못 막겠는데 명나라는 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데는 홍콩 해안가를 딱 먹어주면 아주 좋겠죠? 배가 없어지겠죠? 121%인데 인번 찍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될 거예요 촉을 내가 잡아줘야 되나? 씨, 점수 뺏길 텐데 다시 먹어야겠다 씨.
잘 거 만들었고. 아, 이제 스틸을 한번 해보죠. 남아프리카. 아니야? 잠깐만. 아이씨, 바다는 안 보여? 이 배, 여기가 무슨 배, 바다인지 알고 이걸 펼치지? 이씨, 잠깐만. 잘못 훔쳤는데? 아이, 우리 스파이가 능력이 없나봐. 잘못 훔쳤어. 나 아프리카라고 저기다 보일 줄 알았더니 바다는 안 보이냐. 아, 이런 능력 없는 놈. 멍청한 놈. 잘못 훔치다니. 자, 그거 만들었고요. 덴마크 시장 끝. 33% 40% 잘못 훔쳐다니. 녹아버리네요. 어서오세요. 받는 충격 피해가 커가지고 녹아버리네. 43% 또 50을 모아야 되잖아. 아이씨, 누구한테 이게 먹히고 있는 거죠? 무타파한테. 상승된 못합. 우리가 그 코어 생성 한계도 이제 우리가 넘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용병은 다 이제 전환을 해야겠네요. 돈이 또 안 벌리기 시작했어. 요새가 43특카. 우패 척결 비용이 169특카시 되냐. 이씨. 100투카 남짓이었는데 개발도마다 증가해가지고 이제 200투까지 넘어가려고. 씨. 양이 필수입니다. 양이 필수예요. 대출 안 되나? 양이 필수입니다. 양. 오스만이 스페인한테 전쟁. 아싸. 루안다는 끝났고. 배상금 돈. 돈. A18.
아, 반란군. 50%. 영국한테 스틸? 미안합니다. 어디로 훔쳐야 되는 거야? 남대서양 훔쳐야 되나? 아, 반란군. 우리가 지원한 반란군은 안 싸우긴 합니다. 근데 이제서 옛날에 반란군 지원이 좀 쉬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란군이 날뗄것 같으면 반란군 지원을 했으면 됐었어요. 가령 지금 만약에 촉뭐 이런 분리주의자면 공격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반란군 지원을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첩보 상향을 위해서 쓸데없이 첩보망 60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옛날엔 반란군 지원이 좀 쉬웠죠. 금액을 조금만 넣어도 지원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공격을 안 받았는데. 그냥 쓸데없이 첩보를 살리려다가 게임이 좀더 이상해졌어요. 꼼수를 막으려고 그런 건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부패도 때문에 그런가? 제이치스타93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9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군이 이 모든 유로파 세계에서는 반군이 모든 나라들의 적이라 그런 컨셉이라 반군이 다 싸우죠. 67%. 이건 먹으면 바다가 없는 거 맞나? 네, 해안가가 없죠. 쟤들은 바다 구경 못 하겠네. 여름에 바다가 없어가지고. 아씨, 용병제로 갔다가 보병제로 갔다가 이 나라 이상해 좀. 너무 자주 바뀌어.